오늘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법성의 진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성의 진리는 일체 존재의 근원이므로 진리의 근원을 우리는 발동하여 이루어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성의 진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거기에 의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바뀌고 기도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작정 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생각들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판단을 지우고 그저 염하는 것입니다. 집착과 욕망과 자존심과 갈등을 자신이 둘러싼 모든 애고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욕망 속에 빠져있는 것과 그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것,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애견이 아니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혜라는 말로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음식으로서 키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급류가 오욕이라고 했을 때 흐르는 그 오욕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경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와 경의 해석에서 나오는 오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또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욕은 제 색, 식, 명, 수, 재물에 대한 이 욕심, 끝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저 돈 쫓아다니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급한 여우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울은 한번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면은 감당 못하고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을 여유도 없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재물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사약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혼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고 사회를 망치는 것도 재물입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지난 하에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는가 하면은 참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들은 400년 동안을 만석으로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13대가 그 재산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그분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흉년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장에 가서 파장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대를 넘어서 이렇게 부자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백리 안에는 아무리 흉년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먹여 살렸죠. 창고 문을 열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시는 스님도 계세요. 옛날에 여기 살으셨는데 석주스님이라고 총무원장도 한 두 번 하시고 원로원장도 하시고 승가대학도 만드시고 또 대단한 훌륭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대각사에 있으니까 동국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님, 어쩐 일입니까? 이사장한테 뭐, 이사장이 현혜 스님일 텐데. 그 스님이 그래, 석주 스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그럼 장례를 지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법무사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에서 그것도 괜찮지. 그 석주 스님이 법무사 출신입니다. 법무사 출신인데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냐고 그랬는데 법무사에 모실 때 훌륭하게 모셨어요. 저그 의상교에서부터 일주문까지 스님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운구를 맞이해서 있었는데 나보고 빨리 내려오라는 게. 그래, 법무사에 내려가니까 스님이 통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통장이 없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길래. 통장이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하자. 그러나 이 어른이 그동안에 살아온 것, 걸어온 것을 비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한 3일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3일 되니까 재무스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스님, 돈이 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추상 치고 남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사는 스님도 계셔요. 대부분이 선방 사는 스님들이나 웬만한 스님들은 돈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대통령이 감옥에를 가고 살려는 후회를 혼란하고 한 사람이 생각을 잘 못하면은 그 사회에는 혼란을 일으키고 한 가정의 어른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나는 우리 법무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법무사에 내가 한 50년 살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요즘같이 질서정연하게 요즘같이 아주 맞게 그렇고 또 청빈하게 이렇게 사는 데가 한 20년 동안 없었어요. 아침에 조심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또 대중 이렇게 거느리고 맞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애착심,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성에 대한 애착심도 어려운 건데 그 사회를 보면은 왜 저리 사는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욕 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욕, 먹는 거. 식욕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식욕이라고 그래요. 욕심 중에서 어려운 것이 3일만 굶으면 못 사는 거예요. 더럽고.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이 얼마나 흔합니까? 짐승은 배부르면 바로 돌아섭니다. 쳐다 안 보고 돌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음에 갖다 재우고 또 말리고 또 창고에 차곡차곡 재워놓고 끝이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짐승만 또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치 먹고 그냥 마음은 좋은데 끝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이것도 어려워요. 그저 동네 반장이라도 하나 해야 속이 풀린 사람이 있고 천하 없는 것을 허락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졸음인데 잠자는 것. 잠자는 것 참 참기 어렵습니다. 졸음을 조복받는 사람을 내가 두 사람을 봤는데 졸음 조복받는 거 우리 방장 스님 방장스님이 졸음을 조복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방장스님께서는 평생에 요를 방에 깔고 등을 방바닥에 댄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한 50년 전에 봐나 지금 봐나 똑같아요. 장자부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잠을 어떻게 자는가 하면, 딱, 가보자 하시고, 눈 깜빡깜빡 몇 번 하고 나면, 그 이틀부터 멀쩡한 일이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지우 스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방장 스님이.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국에. 그런 어른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방장 스님은 키도 작고 또 잘생기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행은 한국의 제리예요. 그리고 일종씩 하고 하루에 한 끼, 점심 한 끼 자시면은 아침 저녁은 없습니다. 그걸 조복받으신 분이 한국에서 내가 보면은 우리 지우신님 뿐입니다. 40년 전에나 50년 전에나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 보면은. 그건 완전히
졸음은 조복받았어요. 그래, 그 스님은 앞에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 또 존경스러워지고. 하루에 한꺼에 자시고 장잡으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 사람이에요. 이 어른이 이 원로회의에서 그랬다는 거야. 원로회의에서 모임에서 종종을 따로 뽑을 거 있느냐. 치유신님 그만 하면 됐지. 한국에서 그보다 더 여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또 그렇게 하자고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방장 스님 끔찍 안 하셨어요. 명예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명예는. 아주 명예 같은 것은. 그리고 원로 같은 것, 주제 이런 걸 안 했어요. 죽비 밑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으신 어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시내에 사는 스님이신데 그분은 젊어서 산에 다니면서 산기도를 오래 했던가 봐요. 머리를 이만큼 따고 다니면서 그런데 안적사 뒤에 산에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안적사 덕명스님이 이렇게 올라가 본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이 밤중에 잠도 못 자게 거기서 산에서 기도 오는 거 가보니까 둘이 앉아서 천지팔행경 그걸 외우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너희들 이러지 말고 내가 밑에 사는 주지스님인데 내일 아침에 내려오너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와서 그 이야기를 그게 네가 이러지 말고 머리 깎고 중노릇을 해라. 그래서 머리 깎고 중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법당은 한 300평짜리 이렇게 한 30평이라든가 했는데 아니 이 초저녁에 들어가서 7시에 먹다가 지면 아침 7시까지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끝내는 거야. 그래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큰 절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아 잠은 이렇게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임마 너 올라갈 때 커피 몇 잔 먹고 올라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커피 안 마시고 원래 10년 동안 그리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잠을 이렇게 조복받아서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아주 모진 것은 오욕 중에 하나가 식욕이랍니다. 식욕. 지금은 열반하고 안 계시는데 옛날에 종정을 하시다가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시는 큰 하남스님이라고 계세요. 하남스님은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아주 노스님 되는 그 연배인데 봉원사에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종정 내놓고 천년을 외로운 산 하기로 살지언정 내가 다시는 앵무소는 되지 않겠다. 사회는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오대산 상원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애나무다리를 세 개를 건네야 그 상원사 들어갔어요. 지금은 차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고향을 드시다가 내가 오욕을 완전히 벗어났는데 제일 늦게 벗어난 것이 식욕이었다. 조금만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젓갈이 한 번 더 가고 시장 갈 때라든지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달라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시자한테.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아주 유명하게 돌아가셨어요. 6.25 때 이북에서 군인들이 잔뜩 내려왔는데 월정사 그 큰 절에 한 80채 집이 됐는데 그게 다 불질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상원사에 큰 방에 딱 앉아 있어서 인민군들이 나가라고 이거 불지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이 법당하고 같이 죽을란다고 그러니까 문장만 전부 띄어다가 한 120장인가 그 문장을 띄어다가 마당에 놓고 그냥 불을 질렀어요. 사람 못 자게.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살아있어요. 상원사가 법당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그 건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에요. 그래. 5.26에 조금 다 달라지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5.26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근이 있는데 오근은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이런 것을 촉경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코로 향을 맡는 것, 혀로 입맛을 보는 것, 또 뭐가 까다롭다든가 깔깔하다든가 촉감 오경에 대한 이것도 집착해 버리면 오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섯 가지 욕심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고요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애착을 가져버리면은 마음에 매달려 버리면은 오욕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경에서는 그걸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집착해 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욕에 대한 집착이 오욕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가지고 오는 원천입니다. 세상 사는 모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그 원천이 뭐였느냐? 오욕입니다. 욕심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천을 생각에 들어서 맑은 물, 맑은 마음, 자기의 본성, 생명 속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건너야 돼. 지혜의 배를 타야 돼. 그래서 여우를 비껴서 우리는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나고 죽고 병들고는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개인율에 대한 밑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살계 다 받았죠? 그 보살계에 대한 밑받침이 있어야 오경이나 오욕이나 오촉이나 오취나 이런 걸 다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살계를 받지 않고서는 이걸 면할 길이 없어요. 개는 뭔 거예요? 개는. 그래서 보살계는 우리 보모사의 계살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계단입니다. 일제시대에 다른 데는 전부 계단이 없어졌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때는 해인사가 어디고 전부 다 계단이 없어졌어. 그때는 스님들을 전부 총독부에서 장가를 보낼 때니까. 근데 법무사에만 계단이 있었어요. 지금 117년인가 120년 되어가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일제 강점기에도 지켜온 거예요. 33인 독립운동을 시던 그 백룡성 스님. 그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다가 건의를 했지 않아요. 우리 법무사에는 독신주의, 채식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살기 때문에 법무사에서는 모든 것을 올라간 그 무리 서류를 다 처리해 달라고. 그 총독부에서 골치를 알았어요. 그것이 지금은 그 개법맥이 지금 우리 경 선생님 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주의심한테 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쭉 이렇게 오성월 스님, 또 용성 스님,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스님들, 광덕 스님 모두 다 거쳐서 지금은 우리 경선 스님한테 계맥이 와 있어요. 경선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계단 일을 많이 봤습니다. 계단 일을 많이 보고 또 근래에는 보살계 때 교수 아사리를 11년 동안 했어요. 직접 계를 설했어요. 그래서 경선 스님을 이번에 총 산중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추대가 된 것이 이번에 우리 경선 스님이 이제 보살계 전계사로 단주로 이 산중에 단주로 모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선 스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오욕이나 오취나 뭐 전부 이런 거 할 때는 근본은 보살계를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취. 오취 중에 윤회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 그 윤회하는 것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라 중생의 업에 의해서 얻게 되는 세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오취라고 하고도 오도라고도 합니다. 육대 중생 중에서 취는 중생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성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오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취 중에서 그렇답니다. 아수라가 하나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아수라를 어디다 넣느냐 그러면 오취라고 하는 것은 육취 중에서 아수라가 빠진 것을 우리가 오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를 보통 보면은 옛날에 판박듯이 해운의 경전에 나오는 것을 경전에다가 안 넣어놨어요. 그럼 아수라는 뭐냐? 아수라는 하늘 사람인데 하늘에서 하도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이 사바세계로 온 거예요. 성깔 잘 내고 싸움 잘 오고 이간질 잘 오고 아주 못된 것만 못된 것 하는 것을 아수라라고 합니다. 요즘에 영화도 보니까 아수라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수라를 영화로 어떻게 만들었는고 내가 가서 봤어요. 정말로 개판이야 그냥. 아수라라. 그래 아수라가 나왔는데 그 아수라를 빼고 우리가 이제 그저 우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라라고 하면은 천상 속에서 있던 종류가 중생이 되어 있는 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취라고 그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라는 싸움을 잘하는 것이
수라라. 세속 사람들도 아수라판이라고 그러잖아. 시작하면 어벌쩍하니 그냥 계속 시끄럽고 야단하면 아, 저거 아수라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수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천상에서 쫓겨난 사람. 이 용어가 세속에서도 많이 써요. 이 불가에서도 많이 쓰지만은, 그러고, 그러면 이것은 왜 오는가?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에서. 그런데 집착은 왜 오는가? 근본은 번뇌입니다. 근본은 번뇌예요. 때문에 집착을 일으키고 집착에서 오욕이 생기고 오욕에서 더욱 집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집착의 행방에 따라서 육도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육도 윤회하게 되면 인간이 되고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에 가고 아기가 되고 축생이 되고 고스란히 이런 수레바퀴처럼 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오욕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번뇌를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회를 근본적으로 끊고 삼계 즉 색계, 욕계, 무색계, 중생이 태어난 세계 삼계를 하나하나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번뇌를 버려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서 정 번뇌와 집착을 버리는 것이냐? 여러분 얼굴이 다 닳듯이 욕심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닳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욕심도 이만한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한짐 안고 가고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도에 따라서 달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나를 비워주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수행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행을 어느 정도 해야 그것이 되느냐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수행을 했느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것.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선을 하더니, 염불을 하더니, 강경을 하더니, 자기 직성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염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벗겨지면 태양이 쏟아지듯이 여름이 수행을 전진한다면 마음의 구름이 벗어날 것입니다. 태양만이 여러분을 부어주는 거예요. 100년을 산다 해도 지혜가 없고 선정이 없으면은 하루를 살아도 지혜와 선정이 있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지혜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혜 있게 살려면은 인욕을 해야 돼요. 참는 거. 인욕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혜의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을 수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약과도 같은 거예요. 참으면은 참는 데에서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건 봐도 모른 척
정진의 힘을 갖는 데는 참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대를, 보배를 간직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참고 겸손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해서 로마의 천년 역사, 천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 사람들은 전부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는 거, 인용을 해야 되고, 겸손해서 여러분들은 자신 스스로를 살찌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